아, 제가 말씀 한번 드릴게요. 아, 저는 원래는 코미디를 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MBC 코미디언 생활을 한 10한 8년 정도를 했는데 연식이 조금 되다 보니까 방송국에서 후배들한테 밀리고 갈 데가 없다 보니까 다른 직업을 택했다가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의 단장님 윤경 품바님이 저를 굉장히 이 마음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파스에 몸을 뭉쳐서 일을 했는데 제가 중간중간에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고 가지 않으시면은 열심히 재롱을 떨다가 이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윤경 단장님 그리고 최민 마왕님의 소관을 해서 재미있는 시간을 드릴게요. 뭔 얘기인지 아시겠죠? 나 노래도 안 부르는데 저기 가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왜냐면 내가 재수없게 생겼거든. 나 말이 많고. 일단 노래 한번 갈게. 뭔지 몰라도. 진짜 해줘요, 이거. 누구 노래요? 나 시켜 이상. 사람을 소개합니다. 박수 한번 주세요. 세상에. 아, 나 우리 형수 아니면 솔직히 나 나올 데가 없네. 사실은 저희 형수님이세요. 아우, 세상에. 아, 이 여자는 남자를 잘 만나야 돼. 신랑은 이상한 거 만나니까 전국 방방 곡곡 가기 싫어도 쫓아가야 돼. 아우, 저런 뭐 카메라가 뭘 지나지? 미쳐버린 것 같아, 진짜. 형수 오늘도 힘들었지? 안 힘들었어? 네. 그래서 본보리 개떡이라고 부부는 일심동체입니다. 우리 저 지금 유튜브를 찍고 계시는 장돌보 감독님이세요. 장돌보 감독님의 사모님이세요. 박수 한번 주시고요. 아시죠? 아니 근데 그쪽에 오늘 무슨 누가 개 탔어? 저기 이모! 여보세요? 여보! 신랑이 불렀는데 말 갔냐 지금? 아니 오늘 누구 개 탔어? 오늘 개 탔어? 그럼 돈 쓰지 말아. 집에 있다가 살림에 붙어 써야지. 알았어. 그리고 오늘 거기 술값은 내가 책임질게. 신경 쓰지 말고 많이 드세요. 그리고 사장님한테 내 이름 대면 오늘 공짜야. 우리 부단장 있지만은 쟤 꽝이야. 제 이름 사인이 안 돼. 나는 사인이 돼. 오케이? 오케이? 박수 한번 쳐줘. 내가 술값 쏜다는데. 그래요. 근데 이쪽 형님은 안 믿는 것 같아. 나 가진 거 많아요. 이모! 주방 이모! 여기 술값 전부 다! 여기서 받아라. 말 잘못했다가 야 괜히 큰일 날 뻔하겠다. 그렇지. 감사합니다. 자, 즐거운 시간이시기 바라고. 제가 잠시 분위기 봐서
장소는 좋지만은 여러분께 제가 불쇼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여기 여러 팀이 들어와 있지만 불쇼 공연 한 번 하는 팀이 없어요. 제가 한번 맛보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지. 사실 오늘만 아무나 집에 갈라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일단 거리 못한다고 미움을 받았는데 나 오늘 드디어 소금 탔는데 어떤 분들은 안 주는 분들 계시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거 한 천 원 준다. 근데 저기 저 형만 지갑제 줬잖아 지금. 아우 세상에 지갑이 얼마 들어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저기 영탁이 형 저쪽에서 나 지갑 통째로 줬는데 가져가도 돼? 누가? 응? 누가? 아 누군지 나도 몰라. 일단 받고 봤어. 걸어. 여기다 걸어? 야, 지금 사과한 것은 엄청 무겁네. 저기요, 엄마! 나 이거 가져도 돼? 같이 말어? 안 주는 거 또 뺏는 것도 뭐여, 또. 아, 저쪽에서 준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여보, 사람이 너무 욕심부리 못 쓰는 거야. 이거 준다고 다 받는 게 아픈 새끼지. 그래. 형님, 충성. 그렇지. 별일 없었지요? 아직도 그 집이 살아? 반응이 없네. 나 괜히 졌나봐. 그래 나보다 아우 세상에 뭐가 또 많이 줘. 아우 세상에 아우. 왜냐면 딱 보니까 우리 엉아는 야 진짜야. 야 난 정말 우리 형님 같으신 분만 계시면은 나 각설이 그만 안 될 거야. 내 이번에 올라가면은 우리 엉탁이나 뭐 각설이 그만 허래. 너는 안 되겠다고. 왜 안 되냐고 물어봤더니 나는 너무 마음이 착하대. 그냥 동네에서 나는 한 군데 저거는 그냥 마리골이나 가래줘 형이. 형님 그게 낫지? 나도 모르기 힘들어. 못 쓰겠어. 어쨌든 간에 혹시
혹시라도 아직 시간은 덜 됐지만은 여기 지나가시는 분들이 우리가 오늘 9일째 공연을 하고 있어요. 9일째 하다 보니까 목은 많이 잠겼는데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을 주시는 덕분에 내일까지 공주 백제문화제 마음을 짓고 가시게끔 여러분 자리 비지 마시고 그리고 마음에 안 들더라도 격려의 박수밖에 많이 보내주시고 또 이렇게 이런 거 주시는 분들은 뭐 돈이 많아서 여유가 많아서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살으라고 격려의 기금입니다. 뭔 얘기인지 아시겠지요? 뭔 얘기인지 알았냐? 알았다! 알았냐? 알았다 하라고. 아이고 손바 되게 안 맞네 진짜. 내가 반말했는데 형도 반말을 해야지. 알았냐? 알았어. 얘 집이 어디야? 중국산인가 봐. 한국산이 아니네 이거. 자 내려놓고 이제 순진하신 분들이라고 제가 못 알아듣는데 자 이제 경쾌하게 여러분들을 리듬을 좀 기다려 해서 신나게 한 도가 한번 때립시다. 그래야지 여러분들도 오시고 지금 이제 거의 어두워졌죠? 저기 우리 마왕님으로 오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자 우리 최민보로 오신 분 오지 괜찮아요 괜찮아요. 지금은 내가 물어보기 괜찮아. 예? 전자동이 보러 왔어요? 황제 폐하 역시 사람을 사람을 알아본다니까. 나도 대학교 동기입니다. 아, 이와야 돼 오케이? 아 그래요 제가 끝나는 대로 저 길게 안 합니다. 아 잠깐만 하고 그리고 다음에 최고의 우리 분발이 마왕주의 마왕 최민 분발 제가 모실게요. 괜찮겠죠? 아 형님 그 안에 역시 못 알아보곤 했어. 자 신나게 한번 갑시다. 아
고마워. 진짜. 고마워요, 형님. 아, 세상에. 근데 어제 많이 본 얼굴이다. 엄마 집이 어디예요? 어디 공주? 공주? 내가 사랑이 살자. 사랑. 맞지? 사랑. 사랑. 아니, 아유, 형님까지 이런 것도 세상에. 아, 고마워요, 형님. 형님은 어디 살아? 아, 실버요. 정한면 사연이. 아, 이게 우리 단장집이네, 윤경이. 우리 단장님이 사연이에 살고요. 내가 서양이에. 서양이라고 있어요? 형이야! 아, 세상에. 아, 나 이틀 내 맨날 왔으면 좋겠다야. 엉아, 나 어저께까지만 난 만 원 받아본 적도 없어. 나 오늘 처음 받으니까 죽어버릴 것 같아, 진짜. 고맙습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아우, 세상에. 형, 내일도 또 와. 우리 내일 끝나. 올 거지? 아, 너무 딱 끌고 와. 형이 책임지고. 아이고, 세상에. 누나 까지고. 아이고, 아유, 세상에. 이렇게 말. 세상에. 천만 원씩이나. 오케이, 말이야. 그려, 그려. 아우, 세상에. 어저께는 참 이상하게 생긴 오늘은 괜찮네. 나 어저께 진짜 깜짝 놀랐잖아, 정말. 나 그래, 저 누나가 내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저 누나가 마음이 이 역마살이 껴가지고 매일 오잖아. 박수 한번 주세요. 아유, 진짜. 그래, 그래도 잘했어. 보니까 집구석의 세상에 찢어지게 가능하더라. 그래도 이게 좋아서 이거 하잖아. 고마워, 너 악수 한번 해보지. 아유, 세상에. 한번 안아달라고? 어, 씨발, 괜히 말 시켰나보다. 나 안아달라는데 방법이 안 생기네. 아, 제가요, 지금, 대충 지금 해가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 단장님, 나 오늘 이거 한번 할게. 할게. 집 안 태워보고 올게. 그 대신에, 부는 거 안 할 거야. 아, 부는 거 안 하고 묘기만 보여준다고. 묘기만. 감독님, 부는 거 못해, 여기서. 묘기만 보여준다고. 그리고 우리 말로 단가 한번 치게. 안 돼. 단가가 안 내켜. 흐름이 올라가가지고. 아, 괜찮아. 안 나가. 나가서 불 한번 붙여보고 아니 말면 되는 거지 뭐. 그 여러분들이 지금 뭔 소리인지 몰라. 저 불쇼 한번 할까요? 네. 아, 하지 마. 다 괜찮들 이 새끼만 싫다고 그러네 이거. 누구야 감독이? 하나 영탁이 형 진짜나 안못마땅해 진짜. 밖에 나가서 하면 되지. 왜냐하면 내가 오늘 처음으로 내일이면 공연이 끝나니까 내 생각이네 솔직히 얘기할게. 저요 여러분들 앞에서 내가 불쇼 하고 싶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 지금 각색에 여러 팀 들어와 있죠. 불쇼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안 하는지 알아요? 본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안 하는 게 아니에요. 위험하니까 안 하고 장소가 좁으니까 안 합니다. 그래도 나는 내일 잘려도 하겠다 이거야. 아, 여기까지 왔으면 보여주고 가야지. 내 말이 맞다. 박수 세 번씩 쳐. 그럼 나는 부셨다 가면 눈구멍에서 나가죠. 난 똥구멍에서 나가 이러고 난리가 나. 알았어, 그거 할게. 오케이. 알았어요. 오케이. 나 대사를 내가 까먹은 사실은 내가 아, 오늘 식구들이 워낙 이 투이라서 바쁘게 하다가 보니까 제가 분위기를 조금 잊었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아, 저 뒤에 있는 사람들이 올랑말랑 폰들 잡고 있어서 제가 그냥 간단하게 우리 식구들 다 불러내가지고 난타 시원하게 한번 때려서 어? 자 마음에 아프신 분들 가정에 우한 끼신 분들 북소리 듣고 장구 소리 듣고 하늘로 날려보내라고 동그라미 공연관에서 전 식구가 나와서 난타 공연 멋지게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대신에 저 뒤에 계신 분들 앞으로 좀 나오셔가지고 사랑도 주시고 박수도 주시고 어차피 내일 끝나서 가면은 1년 뒤에 봅니다. 1년 뒤에 우리가 올지 안 올지 몰라요. 여러분들 사람을 밖에서 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뒤에서 팔짝 특히 여기 각설이 볼 때는 팔짝 끼지 마. 누가 보면 빗받으러 왔는지 알아. 그냥 이러고 봐. 그 세상에 집에 가면은 할 일도 없으면서 이렇게 팔짝만 끼고 불편하게 하지 마시고 안으로 들어오셔서 사랑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우리 단장님 그래서 전 식구들이 나와서 그렇죠. 하지도 빛을
Thank you.
삶아주세요. 아, 근데요, 그 귀하신 몸이 벌써 나오시면 어떻게 해요? 원래 우리 단장님이 저희 팀의 단장인지 아시죠? 아시고 오신 분 박수. 모르고 지나가다가 들려서 박수. 이리 집에 가, 빨리 집에 가. 세상에 어떤 사람이 그렇더나 남이 초상 집에 가서 남들 다 울고 이제 같이 울었대요. 그 울고 나서 밥 실컷 먹어서 오늘 누가 죽었어 이러더래요. 그러면 안 돼요. 그리고 부탁드릴게요. 저희 내일은 공연 끝납니다. 제발 부탁드리는데 앞에 자리 있어요. 자리가 있는데 그 뒤에서 그 팔짱 끼는 거 보시면 저희들한테 무슨 뭐 감정하는 것도 아니고 돈 받으러 온 것 같잖아요. 입장 바꿔놓고 그쪽에 계신 분들이 거기에 한다고 생각하면 진짜 불쾌해서 하기 싫어요. 그리고 보시는 것도 잘하면 잘한다고 앉아 계신 분들처럼 손에도 질러주고 박수 쳐주고 하는데 꼭 무슨 적국주의가 뜯어가는 것 같아요. 적국주의가 무슨 영정사진 찍는 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뒤에 계신 분들 부탁드릴게요. 박수 같은 거 많이 보내주세요. 자, 뒤에 계신 분은 박수 세 번 시작! 우리도 잘했죠? 네. 잘했다, 박수 세 번 시작! 앵콜 한 번 더 할까요? 네. 앵콜 세 번 시작! 앵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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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와!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그리고 진작 처음부터 이렇게 해주면 저희도 공연할 맛 나잖아요. 그리고 우리 지금 단장이 나오시는 시간 아니에요. 근데 내가 너무 여기서 너무 힘드니까 단장님이 분위기 바꿔서 깽가리 쳐줬는데 그렇게 할게요. 한국 사람 말이 많습니다. 저도 말이 많습니다. 말이 많은 거 딱 잡아버리고 생략하고 저희가 이제 지금부터 본격적인 자 공주 백제 문화제 우리 9일째입니다. 9일. 9일째 9일 중에서 가장 공연이 재미있는 날이 오늘이에요. 내년은 내일은 마지막 날이기 때문에 마음들이 전부 집에 가 있어요. 그래서 마음이 들떠가지고 공연하는데 어디 가면 힘듭니다. 근데 오늘은 내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정말 오늘 오신 분들은 복 받으신 분들이고 오늘 오신 분들은 전부 공주 백제 문화제를 사랑해주시는 분들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안 하고 우리 단장님 내가 소개할게요. 괜찮겠어요? 네. 내가 그럼 동그라미 아니 귀에서 얘기도 못 들었어. 내가 여러분들이 협조를 해주신 것만큼 빠른 시간이 되는데 내가 여기서 동그라미 고견다 연경아 그럼 여러분들이 놀자 소리 질러주시면 나오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근데 내가 여러분들이 볼 때 저 사람이 나이 먹은 것 같아요. 그 존댓말 없이 저희 대장이에요. 대통령이 나이보다 어려도 대장이에요. 우리 이 단체를 두 단체를 우리 동그라미 공연단의 윤정 단장님이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보스입니다. 보스는 좋은 말로 우두머리라는 얘기죠. 그래서 동그라미 공연단 윤경이가 저희 팀의 단장 맡고 있는 책임이 많아요. 그래서 아무 때 그렇게 나오면